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안 먹어? 나 좀만 뺏어 먹을래. 아니야, 먹지 마. 안 먹는 게 나아잖아, 솔직히. 그지? 살 빼는데 도움 돼야지. 간만 먹게 그러면. 그래. 이게 무슨 국수야? 오케이. 잘 들리죠? 야, 맛있겠네. 좀 덜어 먹을 그걸 줘야 돼. 아니다. 이건 그냥 이거에다 그대로 먹는 게 좋겠다. 와. 양념장도 하긴 했는데 그냥 육수를 오래 끓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먹어봐. 그냥 삼삼하게 김치랑 먹어. 건강하게. 국물 한번 먹어보자. 이거 정말 맛있겠다. 국물 더 있어. 간장 있어. 근데 국물이 괜찮은 것 같아. 우와. 전에도 안 넣었어. 다시다 안 넣고 야. 그 멸치랑 그 다시팩 그걸 해가지고. 존나 맛있다 이거. 그냥 약간 밤이니까 짜지 않게 이렇게 해보자. 나도 먹을래. 한 입만.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더 맛있어. 미쳤다. 오빠 나 시집 가도 되겠다. 그치? 맛있어. 진짜 맛있네. 싸가지 없다 이거.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새벽에 먹은 거 아니야. 존나 맛있다 이거. 와, 싸가지 없다 이거. 아, 진짜 맛있는데? 더 먹자. 감사합니다. 자. 아, 내가 집고 싶은데. 자. 자. 아. 맛있다, 맞지? 잘하네. 레시피 뭐야? 알려드려. 사실은 그 다시팩을 좀 맛있는 거, 평 좋은 걸 샀어. 그게 팩,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요. 보여드려도 돼? 이건 올리브영 아니야?
갈매기라 해서 어. 이거야. 밥 하나 데웠나? 어, 얘야, 얘. 얘가 진짜. 좋네. 어, 얘가 그거예요. 밥 하나 데웠나? 향부터 다르더라고. 와, 맛있네. 야, 이거에 밥을 안 말면 이거. 이거에 밥을 안 만다고? 아니면 어디 갔노? 맛있네. 신효섭 훈연 멸치 다시 팩 그거 맞나봐. 몰라 난. 아, 맛있겠다. 소금 간맛 좀 한 거야. 소금만 쪼쪼 넣은 거야. 크으, 그냥 밥에다 말아 먹으면. 사실은 그냥 진짜 그 계란국 느낌에다가 그런 넣은 거지. 맛있겠다. 아니, 형밥을 먹는 건 좋은데 국수랑 섹스를 하면 어떡해? 하지 않았어. 밥 그냥 기본 사이즈. 시간이 응, 기본 사이즈. 왕왕왕대. 3분 이렇게 길었냐? 아직 40초 남았어. 면... 정확히 2분 17초 뚝딱. 가온나. 아직 30초 남았어.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2분 17초래 정확하게. 아, 그냥 끄네. 괜찮아. 먹는 시간보다 밥 배우는 게 더 늦노? 건더기가 지금 야무져갖고 이거 그냥 따로 먹는 거보다 밥이랑 말아야지 이건. 계란국처럼 여러분들. 해가지고 애호박이랑 양파랑 다 넣어가지고 파도 많이 넣고. 근데 감자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어, 그치. 감자가 없지 근데 집에? 없었어. 밥 투하. 됐어. 고추장 조금만 가온나? 아니야, 그냥 먹어. 가온나? 고추장 좀 가온나? 그렇게 말해. 자, 가온나. 야, 진짜 맛있. 야, 이거 달달하기도 하고 간이 딱 좋은데? 비린내 1도 안 나고? 이거 엄마 바다 훈연 멸치 다시 팩이야. 마늘 다진 것도 너 좀 넣었네. 어, 마늘 맞아. 마늘 간 마늘. 다진 마늘. 나 다 알지. 맞아. 다진 마늘이랑 소금. 됐어. 고추장 싹 풀어갖고 먹으면 진짜 든든하거든.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야, 약간 감자국에다가 고추장 싹 풀어갖고 매콤하게 먹는 그 느낌. 오빠 나 최고지? 나 방송 빼고 잘하지? 나 방송이랑 게임 빼고 잘하지?
뭐 나도 게임 잘하고 싶어. 나도 게임 알려줘. 친절하게. 무섭게 말고. 해야지 하고 진심장 내고 저탄고지 해야지 하고 밥까지 말아먹는 그는. 태훈아 네 제정신이다. 개잡기 웃기네야. 이 돼지려나 정신 안 차릴래? 아 맛있다. 오빠. 응? 나도 친절하게 게임 알려줘. 응. 나도 게임 잘하고 싶어. 그래서 오빠랑. 남편 식대 중에 말 걸지 말라잖아. 아 맛있다 이거. 그래서 오빠랑 즐겁게 게임 하고 싶어 나도. 아 속이 확 풀리네. 재밌게. 주영아 밥 먹을 땐 개돼지도 안 건든다 냅둬봐라. 엄마 바다 훈련은 다시 돼. 이 돼지년이 음식만 보면 사족을 못 쓰네. 윤태훈 정신 차리라고. 국물 조금만 비워와. 한 컵 정도. 그리고 약간 잡아가게 갖고 와봐봐. 다 버리면 안 되고 잡아간 느낌. 얘들아 너넨 저게 사람으로 보이냐? 그냥 밥이랑 매춘하는 식걸레에 불과한 개돼지 새끼인데. 어우 좋아. 딱 좋아. 야 요정도. 아. 좋은 삼촌이 처먹으세요. 제발 장기한테 안 미안하세요? 기강 잡는 거지 뭐. 이삭돼지련 사가지 없는 년 음식만 보면 이성 잃어요 신박할 년. 악덕지주 코트와 하이스트. 엄마 엄마의 바다 어쩌고 힘들다 싶은 거. Good. Fucking great. Very fucking delicious. Thank you, appreciate.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이따가 치울게 시끄러우니까. Yep. Watching for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나도 옆에서 구경할. 그래. 조용히 할게 대신에. 존나 심심한가 보네 김주영. 아니 아까 재밌어 보이던데? 영화 보는 것처럼? 대신에 조용히 할게요. 아, fucking great. 존나 맛있었다. 오빠 근데 진짜 나 요리 너무 잘하지? 어떡해? 오빠 근데 나 얼굴 라인 달라졌지? 아이 그 정말! 그 장기였으면 욕받고 자살했다. 전 이런 형이 언젠간 정말로 배가 터져서 빚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죽어주세요 형님. 쉬죠. 자 다시 시작. 너무 맛있었어. 내가 예전에 그 20대 때 꿈꾸던 삶이 이런 거였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생 게임마다 뒤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겜디남이라 그랬거든? 게임마다 뒤지는 게 내 그거라고?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할 때 여자친구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옆에서 먹여주고 옆에서 밥 먹으라고 딱 밥 차려주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아닌가. I can't get around it. I need to get rid of it.
저기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됐다. 길. 얼굴 먹는 괴물의 신음소리? 어떤 새끼가 얼굴을 먹어? 오 씨발 새끼야! 왜 안 죽여? 뿜! 아 잠깐만 아 이거 맞추기 어렵네. 어 이렇게 못해 오빠. 하나 둘 얘 다섯 방 맞아야 죽어. 아, 이렇게 못해? 무빙 치잖아 무빙. 까불 좀 말어. 재장전하고 바이오 하자드가 뭔 줄이나 알아요? 총알은 굉장히 적게 주면서 굉장히 좀 총 이름 난이도가 좀 있어. 자, 뭘 줄라나? 어, 대용량 탄창. 오케이, 바로 총이랑 섞어줄게. 오케이. 총이. 그러니까 약간 빌리지 때에서 있어서 좀 약간 더 단축화 시켰네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2만 얼마에 받아 처먹는 이 캡콤의 대가리가 역시 어 만들 줄 안다 게임을. 예. 오빠 약간 그런 거야? 게임을 잘하는 리뷰어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뷰하는 사람이야? 어, 아니 뭔 소리야? 지금까지 막힘없이 잘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오, 씨, 사. 뭘 쫄이야? 마주. 타격 좀 만듭시다. 권총 탄약. 오케이. 재장전 해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오빠도 모르잖아. 아니 뭘 나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맨날 내가 돈 그 나올 때 돈 주고 바로 항상 우리 방송의 그 역사인데 그건데 뭐래 하나의 루틴인데. 이게 신작이 나오면 사서 돈이 있으니까. 아니 하이 그 뭘 돈이 있으니까 게임 이거 얼마 한다고. 전혀 지금 뭐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런 그 게임판에 대해서. 이런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어 지금 주영이. 오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그냥 죽이자. 오! 한 대 더? 수! 그렇지. 원래 탄 수급이 잘 안 돼, 이 게임 자체가. 그냥, 그냥 그 어떤 그런 슈팅 게임이 아니라 그 스토리도 있고 또 그래픽도 좋고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야, 이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퍼즐 요소도 좀 있고. 그게 뭐야? 퍼즐. 퍼즐 하는 거야? 보면 알 거야. 그 약간 미션을 하면서 하는 거야? 어. 여긴 나중에 와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이제 어드벤처 게임이다. 영화? 그렇지. 스토리도 있고 약간 영화같이 연출이 좀 있는. 캡콤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대작 그 게임을 많이 만든 회사라서 일본에 또 근본 있는 그런 회사지.
이거 스토리를 좀 알고 그러면은 해보면서 알고 그러면은 다음 작품이 계속 또 기다려지고 막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 뭐 임 뭐 그 저 그 마블에서 영화 나오듯이 다음 스토리 나오고. 이 스토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게임은. 스토리 없이 그냥 하는 게임들은 애정이 안 가지. 아, 다 이어지는 거야, 시리즈별로? 그럼. 일단 가면 하나 구했으니까 가서 석상 하나. 아,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가 그거야? 이거 본 거 같은데? 어, 잠깐만, 힌트 나왔다. 이런 게 퍼즐 요소야. 가면 쉬워서 단 안이 달린 문, 지하 깊은 곳. 이런 게 이제 힌트인 거지. 단 안이 달린 문, 단 안 문장이 있는 문 열기. 여기 아닌데? 아, 진짜 그런 거야? 그런 세계관 갖고 있는 영화 보면 또 가슴 뜨거워지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막 스토리가 뭐 대단한 게임은 아니야, 사실은. 그냥 뭐야, 내내 지금 뜨거운 척 하더니.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방송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다. 몰입감이 좀 생기는. 아까 우리 했던 게임 몰입감 좆도 없었잖아. 그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야. 카트라이더보다 몰입감 없었어. 카트라이더는 온라인 게임이고, 이 사람아 온라인 게임 이제 넷상에서 유저들이랑 이렇게 그 경쟁하는 그런 거잖아. 너한텐 다 똑같은 게임일 뿐이야. 아니야, 너 아직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주영이 같은 애들이 저 뭐 가도 부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싹 해보면 이제 잘 저기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연도 말에 또 좀 좋은 게임들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도 부어 좀 있으면 나오잖아, 여러분들. 뭐 게임하면서 울기도 해. 내가? 어. 아니 그 게임은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Everything. None of this was supposed to happen. No. The reason I came here hasn't changed. I need that crystal. 나는 워킹데드 시리즈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뭐였지? 투더문. 워킹데드 위드 아니야? 그게 이제 게임으로 또 나왔어. 원래 소설이 원작이고. 아, 게임 진짜 많다.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아, 봐봐. 돌려보면 안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응. 네모나게 바 모양으로. 응. 그러면은 어느 대가리가 바 모양일까? 일마잖아. 응. 이렇게 해서 꽂아놓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응. 퍼즐을 풀어가는 퍼즐. 그런 요소야. 해보고 나면은 처음에 아 존나 복잡하네 막 이래도 바이오즈레드 시리즈의 또 특징이 그거야. 다 해놓고 나면은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오 맵 디자인 진짜 잘했네 이러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 핵을 아 핵이 여기구나. 지금 하는 애가 이제 전작의 그 빌리지 그 저 마야 딸이에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죽었어. 왜? 누가 죽였어? 그 유튜브에서 그냥 바이오하자드 스토리가 궁금하면은
차라리 그걸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원수를... 너무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좀 방대. 그래서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야?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병으로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한 가족의 이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어떤 그런 세부적인 스토리가 있고 어차피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죽고 애기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그 애기가 커가지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얻게 됐는데 이 능력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좋은 능력이 아니야. 막 몸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이래 해가지고 거의 뭐 왕따식으로. 아~ 그래서 이 능력을 지우고 싶었는데 동료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나 이 능력 좀 지우고 싶다. 그래서 동료도 이제 연구하고 막 이런 애야. 그래가지고 능력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다. 이거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뭔가 좀 느껴봐라. 뭔가 느껴져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오게 된 거야. 엘사네. 그치 엘사야. 엘사도 그랬잖아. 아 뭐 엘사. 엘사도 이거 지우고 싶어서 방 안에 숨었잖아. 아 정말. 정확하지. I'm fine. 맞죠, 맞죠? What about you? Is that why your words are fading? 똑똑하죠. 감사합니다. Try not to overdo it then.자 일단은 네이치역이고 응집실 가면 세계를 일단 찾는 게 먼저고 더 돌아다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식당도 가봐야 되고 메인홀도 가봐야 되고 메인홀을 일단.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오빠? 뭐가? 여기 사람은 왜 아무도 없어? 다른 팀은? 다른 팀이 그냥 아 내가 말했잖아 아까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왔다고. 그 세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세계에 이제 그 얘를 노리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도 정확하게 몰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 알아가는 거야 이제. 온라인 게임 아니야. 그럼 오프라인 게임이야? 그렇지. 혼자 하는 게임. 싱글 게임. 멀티플레이. 싱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조심해. I'm trying, but it's hard when I'm being hunted by a demented giant and his creepy minions. 아, 비디오 게임. 오케이. Yeah, I guess I can't fight them all. 여기서 안 먹은 게 있네? 느낌표가 아 요거 안 먹은 거구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3인 문장 열쇠.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될까? 지하로 내려가려면은 결국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지? 나가야 돼. 나가서 지하로 가야 돼. 가면 이제 하나 찾았잖아. 세 개를 찾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막히는 구간들이 있어도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지.
여기서 뭔가 덜 하고 왔나? 왜? 뭔가 소리가. 아니 놀래라. 미안해. 여기 아니지? 지금 저기.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소리가 뭔지. 지하로 뭐 가라는 단서가 하나 있었고, 지금 일단 가면 세계를 찾는 건데 안 간 곳을 지금 다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거든?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았다 이제. 워낙 맵이 넓어서 이 공간 인지 능력 딸리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어어어 조심해. 왜 그래? 그래도 안 다친 것 같은데. 자. 쩔뚝거리잖아. 아니야 괜찮아. 많이 쩔뚝거리는데? 어, 시벌 말 맞네. 어? 아, 원래 그랬어? 여기도 아니야.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건물에서. 이 다음 안 가본 곳에서 뭔가 이벤트가 이어질 것 같아. 원래 헤매면서 할 수밖에 없어 이 게임은. 여긴 잠겨 있는 게 이게 이걸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씨발. 아직 여기까지 다시 나중에 와야 되나 보다. 여기서 못 열고. 집 보러 왔는데요. 여기서 나왔고, 여기 잠겨 있고, 식당을. 주방도 갔었고. 응접실을 가볼까? 응접실? 여기서 나 가면 하나 찾아서 해결해놨고. 너 다들 아시는데 오빠만 고집 부리는 거야 지금? 중앙홀 2층 가보라고? 가볼게. 변종 플라스크 먹었어. 나온다 이제. 손으로 그린 지도 보자. 2층 홀 데인 아 드레싱 룸에 키가 있다. 오케이 가보자.
헬기 바..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그럼 드레싱룸이 되겠네. 어 잠깐만, 총이 너무 작아. 어 야야야 안되겠다, 이거 못 잡겠다. 티티티티티티 문 닫어. 숨어. 어, 보호해주네. 감동이다. 그것들의 추억을 피해 여기까지 왔어. 그렇지만 여긴 어디지? 단 한 문장 열쇠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방에는 없지만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목소리 지리죠? 가지마, 아직 약해. 저 마이클이 누구야? 희달 아저씨야? 어, 약간 그런 거야. 아, 그. 아, 이거 하지 말랬지. 미안해. 진짜 방금 실수했어. 미안해. 난로 뒤쪽으로 가봐. 죄송해요. 이런 세계관을 처음 봐서. 이걸 받아. 변종 플라스크 2 먹었어.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건가? 오른쪽 밑에 보니까 나오네. 약간 줄기, 신경 줄기 세포처럼.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다. 더 강해졌어. 오. 여기서 뭔가 더 없는 거야? 이게 끝인 건가? 아. 죽일 순 없네. 이 능력으로 나중에 뭔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하는 거야? 응? 왜 허공에 손가락 대? 손바닥? 그냥 뭔가 그 저기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본 거지. 어디지? 마이클이 알고 보니까 아빠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비케어포. 드레스룸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저게 되는구나. 그럼 잡혀봤어 그냥. 아 로즈 지켜줘야지. 오빠가 왜 로즈를 내줘. 아 손바닥 내밀지 말고 빨리 싸버려 그냥. 손바닥 힘을 쓸 수 있는 탄창 같은 게 오른쪽에 그 맺혀있던 그 수정 구슬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크게 도움은 안 돼 지금 애들 잡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총을 쏘라고. 아 왜 짜증이야 이씨. 아, 짜증은 죄송해요. 여기 총을 많이 쓰겠네. 쟤는 뭐 그림 구경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변종 사상균에 감염된 좀비 같은 애들이지.
이렇게 탄약 주고. 오케이, 열쇠 먹었다 드디어.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변종 사상균 네트워크 속에 있는 오토 인듀서에 간섭하면 사상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방금 내가 손바닥 펴가지고 했던 게 그 오토 인듀서 그런 건가 보다. 쟤네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수, 아, 한 방 더? 한 방 더? 가라. 그렇지.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TV? 아, 떨어뜨릴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아까 그 엄청 큰 애 걔가 좀 불안하네. 하나. 아. 이거 약간 해리포터 따라한 거 아니야? 아, 죽어라 십세야. 해리포터 보신 분. 그쵸? 아, 맞죠? 스펙터 팩트로놈 이거 하면 되는데. 뭔지 아시죠? 그게 인정? 아니라 맞다니. 오빠 해리포터 안 봐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맞죠? 인정 인정? 아까 따라한 건 아니라고. 맞다니까? 따라한 건 아니... 펙트로노스 이러면 된다니까? 따라한 게 아니고 맞다니까. 그냥 저거라니까. 따라한 게 아니라 디멘터 이런 메커니즘은 많아 원래. 이런 연출은 워낙 많이 쓰이던 거야. 이게 뭔 해리포터를 따라해. 엘사 따라했지. 스토리 해리포터 따라했지. 너 심심하냐? 아니? 사실 심심하구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차려보겠지.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심심해서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포식자들이 나란히 각자의 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주인공 진짜 예쁘지? 미쳤지? 이거 완전 투자쟁이네. 불매할 그치? 그쵸? 나비가 그려진 그림 제자리 고정되어 있어 떼어낼 수 있다. 없다. 제자리 고정되어서 떼어낼 수 없다고? 이것도 나중에 퍼즐 요소 중에 하나겠다. 여러분들 맞지? 개구리, 양, 늑대. 그지? 어? 뗄 수 있네? 늑대들이 그려진 그림 제자리에 고정돼 떼어낼 수 없다. 개구리 그림. 여기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약 좀 먹자. 뭘 해야 될까? 어? 잠깐만.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무서워. 분명 날 꽉 조이고는 죽일 거야.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날 꽉 조이고 죽일 것 같은 개구리 그림엔 이런 게 있고 양 그림엔 으르렁거린 저 짐승들이 무서워. 분명 우리 갈... 아, 오케이. 알았다. 천적이네, 천적. 그러니까 늑대가 바라봤을 때 천적이 뭘까? 양이겠지? 여기다 양 그림 놓는 거야. 그지? 그리고 꽉 조이고 한다는 것은? 거미. 왜? 거미가 꽉 조이고 그러잖아. 게임, 그리고 거미가 꽉 좋아. 포식자가 이 자리에 있는 걸 거야. 그러면은 거미를 놓고 개구리 그림을 놓고 나머지 그림 하나를 찾아서 여기다 놓으면은 이 퍼즐이 풀릴 것 같아. 그치? 봐봐, 맞잖아. 포식자들이 각자의 나란히 각자의 먹이를 내려보고 있다. 그치? 그니까 이 정도 딱 레벨에 그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개연성도 없고 뜬금없는 그런 퍼즐이 아니라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재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맞아, 나비랑 거미네. 생각해보니까 개구리가 그지? 개구리는 딱히 그게 없는데. 오케이, 거미를 나비엔타 놓고 이렇게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 그림이 아마 있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각자 천적이잖아. 이거 배지 있나요? 모드 있나요?
없다고? 알았어. 아,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멀리 갔던 그거 거기 있잖아. 거기랑 지금 메인으로 연결돼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생겼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맵 디자인이 되게 재밌는 게 안 열렸던 문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편의성이 쉽게 연결이 돼. 바이오레트 시리즈가 또 이런 장점이 있지. 그림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곳이잖아. 메인으로 내려가고. 너무 헥헥거리니까 물 주고 싶다. 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나한테 열쇠 있지 않나? 맞죠 여러분들? 단암문장 열쇠, 빨간 눈 달린 열쇠, 이거를 가지고 단암문 여는 곳이 어디였더라? 거기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 열쇠로 딱 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를 열어야 될 것 같아. 식당이라는 거네. 정원이라는데? 정원? 아 맞아 맞아 맞아. 정원의 그 끝에 쪽에 있었어. 맞아. 그럼 아까 거기 연결된 곳으로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 아닌가? 여기서 나가는 기왕 1층 온 거 그렇게 해서 나갑시다. 정원으로. 오케이. 연결해 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왔다. Don't push so hard. 너무 얘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부모가 얘 살리려고 둘 다 죽은 거야. 전작 시리즈 같은 데에서. 전작 시리즈에서. 지칠만한 순간에 나타나서 저렇게 글로 나타나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자 열었다. 보스 같은 애겠지? 사슴. 절망의 갤러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면을 하나라도 찾아낸 우수 개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엄선된 개체의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이 영구 보존되어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컬렉션을 통해 생명의 빛이라는 개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이 세계에 왔더니 이 로즈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복제품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야. 그 로즈 여기서 어떤 그 로즈 복제품으로 뭔가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거야. 로즈도 가짜일 수도 있겠다. 뭔 개소리야. 얘는 진짠데. 어떻게 알아 오빠가? 아이 가짜. 감 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아무튼 화약 용해. 살총님 어서 오세요. 살총이 어서 온나? 500개 살촉이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퍼즐 요소거든? 응. 어, 징그러. 순서가 있어. 지금 보자. 다시 보자. 순서가 있어. 여기 열리려면 붙잡혀서 좀비에게 붙잡혀서 죽어가는 모습, 활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 칼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 아, 순서가 있는겨? 파묻혀 죽어가는 모습. 글을 읽으려. 그려. 어, 그려. 가운데 있다.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화살이 나를 뚫었다. 더 한참 전에는 매달려졌었는데 모든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것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칼날이 날 찔렀다. 자, 일단 막 가라앉았던 그림 1번, 그 다음에 화살 2번, 3번은 괴로워하는, 그리고 마지막이 칼날.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아니 잠깐만,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칼날이 이거 말이야? 가만 있어봐.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화살이 나를 뚫었다. 그치. 파묻히고 화살 간 다음에 파묻힌 거. 에?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리고 어, 잠깐만. 다시 가봐. 파묻히고 화살 맞고. 잡히고 칼로 쑤시고. 아닌가 보네. 아니, 그 전에 봐봐.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화살이 나를 뚫었다. 그러면 화살이 먼저 뚫은 거네. 막 가라앉은 게 이제야.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고. 어. 화살이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매달려지고. 그 전에가 아니지. 모든 것을 화살 전이 매달려진 거고. 그러니까 네가 나열해봐 그러면. 맞아.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거.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칼날이. 근데 칼날이 언제야 그러면? 처음도 마지막도 안. 조용히 있어. 화살 전이 한참 전인 게 그치? 매달 칼날 화사 가라앉. 맞아요? 매달 칼날 화사 가라앉 맞나요? 매달 칼날 화사. 매달이다 화살 가라앉 칼날. 칼날의 중간. 칼날은 맨 앞이랑 끝이 아니니까, 그치? 처음도 시작도 아니. 열렸어? 미안한데. 내가 알려준 대로 했지. 납작이지. 아니 뭔 소리야. 오빠 인정하고 인정해줘. 아니야 뭔 소리야. 이미 내가 먼저 해버렸는데. 나 짱이지. 주영이는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타이쿤 게임 있잖아. 운영하고 팔고. 뭐. 라면 끓이는 거 잘했어 옛날에. 중년네이버. 아, 미미의 라면 가게 그거? 응. 은가면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있다. 거기도 왔는데. 붕어빵 타이쿤 이거. 나 심주도 잘했어. 와 이거 좆바 같다. 전문 어떡하냐. 엑스큐서 슈게임 맞아. 와 얘 몰래 저거 손으로 뚫고 그러 가야 될 것 같아. 양초 엎어서 불 내면 안 돼? 아니 뭔 소리야.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는데 이만. 설마 이동 반경이 얘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된다. 걸리면 바로 뒤지는 거야.
쟤 눈 없는데? 오빠 나 무서워. 이런 거 없어? 그 말인데? 한번 멈춰줘야 될 것 같아. 꺼져! 왜 여기서 안 나, 뭐 나갈 수 없어? 여기서 투명 망토 이런 거 없어? 아, 가 좀 닥쳐. 뭘 자꾸 해리포터 세계관을 여기다가 자꾸 부여하려 그래.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큰일 났는데 뭔가? 여기를 때리게끔 해야 되나? 오, 징그러. 아.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와, 징그럽다, 씹새끼들. 왜 아무것도 뭐 할 수 있어? 아, 할 수 없어? 써봐. 너무 끔찍하다. 이게 디멘토 키스잖아. 아, 이거 절대 총을 안 돼. 아, 씨발, 그만 알아. 아니, 작은 여자애한테 너무 저 괴물들이. 파이프 수류탄이다. 내가 아까 수류탄 인형 했잖아, 오빠. 아씨. 내 머리 맞았지? 던지자. 다 죽었다. 총을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애네. 아니, 뭔가를 터트렸어야 되나봐. 쟤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핵이 있었대. 다시 리셋됐다 지금. 위에를 좀 보래.
안방에 여기. 있었대. 핵이 있었다고? 저쪽 방에 핵이 있을 것 같은데. 안방에 있다. 통유망 더 있나봐. 핵 적은가 보다. 죽어 씨발년아. 오빠 AK를 들어야 된다는데? 아니야 있어봐. 이거였네. 열려라 씨, 열려 씨발 열려나! 으아! 아이 깜짝이야 왜 그래? 쫄리잖아. 좋았어. 아니 꼴랑 곤통탕약 도는 거야? 곤통탕약, 곤통탕약 도는 거냐? 언제 잡았어? 곤충탕약 술찬. 은가면 드디어 얻었다. 와 존나 빡세네. 오빠 저 지휘봉 줘봐. 돼지코 코드. 기억해. 지휘봉 줘봐. 아 좀 그만해. 해리포터 세계관 좀 그만. 제발 정당성 부여하라고. 아 디멘토 키스 당할 때마다 그 인스펙터. 어 왔다 왔다 그거 왔다. 왜 저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응? 저 자리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얘가 하나의 그거야. 그 텔레포터. 하나 안 되겠다. 이거 화이트 세이지 쓰고 염상 같은 거야? 오케이 티티티티 티티티티 하면서 바로 파이프 수류탄 장착하고 씨발년에게 이게 잘 뒤져. 다 뒤졌을 듯? 뒤졌어. 와. 더 날뛰는데 뭔 소리야? 나와 씨발! 길막 그만해 개새끼야. 어 잠깐만. 으! 으! 기어 가셔. 어. 아. 아. 뭐. 저팔기야 기어가숑? 언제 그랬어? 그림은 나중에 찾는 건가 보다? 어? 길 막혔는데? 뚫어. 아니야 이 길이 있네. 어? 어허. 커튼 쳐봐. 창문 열어봐. 아니 못 열어.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 이것도 하나의 퍼즐인가? 어. 화면 챙겼어. 봐봐. 타이밍 위기 상황 지쳤을 때 나타나. I got it, but just barely. This ugly brute turned up. No shit. I can't fight something like that. I'll take all the help I can get. 고맙네. 저장 바로 해주고. 고맙네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공손하게 말해야지. 어? 뱀. 그래 너무 고맙고 요 정도 했어야지.
오케이. 아유, 추운데 옷도 얇아 얘는. 안쓰럽게. 약초 얻고 다 얻었네요. 다시 나갑시다. 어? 녹슨 조각. 화약 녹슨 조각을 하면은 파이프 질탄을 만들 수 있다. 화약이랑 녹슨 조각이랑 약초랑 하면은 나가야 되는데? 파이프 질탄 터뜨려서 가야 되는 건가? 설마?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맞아? 그러게, 집 너무 좋네. 유럽형인가? 아까 이렇게 내려갔었고.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려? 어, 됐다. 여기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한 1분 헤맸던 것 같고 더럽게 지롤들 오시네. 다 해봤는데? 여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주방. 다시 그럼 가면만 씌워볼게. 메인 홀로 가서. 돼지고. 요거네. 뱀 그림. 뱀 그림 하러 가야지. 거기 어디였더라? 거기가? 2층이었나? 드레싱룸? 맞아. 너 게임에 소질 있는 것 같아. 갤러리였지. 자, 여기다가 뱀 그림을 싸. 그렇지. 열린다. 오! 열쇠. 사만 문장 열쇠. 사만 문장은 영광을 부른다. 그대에게 금색감이 주어질지니. 금색감을 얻으려면 사만 문장을 사용하러 가면 되겠네. 자. 잠깐. 여는 데가 어디였지? 여는 데가 어디였지? 문이겠지. 샷건 그지?
샷건인 데가 1층이었지. 식당? 오케이. 아니 갑자기 이쪽 보길래 무섭게. 식당 여기. 저장 한번 하고 가자. 아 깜짝이야. 오케이 굿. 지금까지 한 거를? 저기 있다. 싹. 자 이제 샷건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시. 샷건이 드드빵 드드빵 이거지. 어. That shouldn't make things easier. 자 그리고 이건 필요 없어. 이제 드레싱룸 나왔던 단어 문장 상황 문장 다 했는데 이제 가면 세 개짜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뭘로 가야 되지? 단한 문장으로 총기 부품 먹었냐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총기 부품? 응 먹었어. 권총 그거 단한 문장 산한 문장 다 했어. 이제 가면 금색 가면 얻으러 가야 되는데 한 방에 가네. 바로 해버렸다. 오! 또 뭔가가 있네? 잠깐만 여기는 올라가서 이것도 하나의 퍼즐이거든? 주영아? 응. 저거를 없애면 이 줄기에서 이게 없어지고 여기 있는 줄기들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긴 아니야. 아, 저 피를 밟으면 안 돼? 그지. 마지막 가면. 오케이. 너무 쉬운데? 아, 몇 마리야? 씨발 안 되겠다 이거. 라이브 수류탄 없나? 오케이. 아까 뭐 조합도 된다 했잖아. 어, 씨발 새끼. 아 주먹 한 방으로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아 세 마리 한꺼번에 모아서 죽이고 싶은데. 그럼 파이프 수류탄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 정말 혼자 오늘 홀로 올라오네. 아 씹새끼 하나 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다른 핵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로 오게 돼 있구나. 단순하게
저렇게 바로 열릴 것 같진 않아. 느낌이. 어우, 되게 넓네, 여기. 다시 돌아왔네. 있다. 이거를 해제를 해야 저기로 갈 수 있는데. 핵은 총 두 개네. 그러면 두 개 더 있는 거네. 어, 잠깐만. 저거 저기도 핵이 있는데. 일단 피아노 논 자리 다시 가서 죽여야 될 것 같아. 얘네들 다 죽이고 일단. 아 씨발 대가리. 너무 흔드는 거 아니에요? 샷건 쓰면 안 돼? 총알 아껴야지. 아, 귀찮긴 하다, 씹새끼, 그지? 굿! Fucking good. 한 발밖에 없어. 총알 좀 더 만들어 볼까? 아, 녹슨 조각이 없어서. 샷건 총알. 어쩔 수 없다. 권총으로 가지 뭐. 일단 핵 위치 다 알아버렸으니까 여기선 되겠지. 그렇지. 됐고 아까 그 위에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됐을 거야. 여기 해제 됐네. 오케이. 그러면 나쁠 게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바로바로 해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 거야. 위에 아마 또 모습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운 좋으면 그냥 가는 거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잖아. 응. 이럴 줄 알았어. 제발 터져. 그렇지. 우 좋았어. 아 씨발 이거 에바지. 너무 아깝다 파이프 쓸 때. 자 일단 떨어졌고. 어 단순한 아이템을 위한 그거였다고? 샷건 총을 만들자. 오 산탄총 총알 꽤나 많이 얻었죠? 네 발 다섯 발. 오 개좋아. 그럼 이제 내려가서. 어 뭐야 핵 걸렸지? 응? 왜 이래 왜 이래? 침착해. 아이씨. 아이씨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저장한 데까지만 된 거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할 수 있겠지 아마? 저장 안 했으면 족박은 거 아니야? 진짜. 건강 걱정도 해주네. 계속. 아, 뭐야? 아니지? 블록이? 보너스? 뭐야? 아니야, 저 안 좆박았어. 이게 어떻게 좆박어? 난리 나지. 어디까지 했노? 뭐야, 아이씨발. 그나마. 아이씨. 아, 여기. 잠깐만. 파이프 수류탄이 없었어 없었는데 차라리 샷건이 나을 것 같아. 파이프 수류탄 맞추기 너무 빡세다.
게임 하자. 장좀 풀어놓게 이 자식아. 저스키 뭐 말이 많노마. 에? 야 1층에 있는 거 알아. 여기 템 좀 먹게 이 새끼들아. 이따 핵 할 때 오면 되잖아 형. 알았어 바로 내려가 줄게. 화장실로 갔다 와야겠다 똑같은 거 보니까. 잠깐만. 이게 깔끔하지. 샷건이 진짜 든든하네. 여기 두 마리 또 나오지? 오케이 먹고 산탄 좀 챙기고 재장전 해주고 탄 만들어주고 딱 여기까지 왔어. 핵? 아 맞다 핵. 맞아 맞아 맞아. 아유. 아 맞다 핵이 있더디. 가면을 찾으러 갑시다. 근데 그냥 가면을 줄 것 같진 않아. 또 뭔가 나올 것 같아. 아까 그 새끼거나 아니면 다른 새끼거나. 느낌이 그렇단 얘기지. 어? 그냥 준다고 이렇게? 오. 자 산발이 easy peasy. What now? 뒤에 누구 있어? 조심해. 잡혔네. 납치된 거야? 잡혔어. 왜 먹지 못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오빠? Rise and shine, little one. What a shame. You were but a hop, a skip, and a jump away from claiming your crystalline prize. I knew the real rose would be so much more lively. It would be a shame to snuff you out so unceremoniously. Shall we prolong our fun a little longer? Oh, come now, don't pout. I've prepared a nice little diversion for you. So,
육포 생각난다. Do you think you can... 오, 진짜 균액을 가려내라. 도와줄게. 도와줘. 레프트 왼쪽으로. 아, 저렇게 글씨로 나타나는 것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해리포터에서 시리우스가 아, 진짜 그놈의 해리포터. 해리포터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몰래 나타난다. 이렇게. 배럴통보다 아래 있다고? 배럴통? 오른쪽. 그렇다고요. 배럴통보다 아래도 있다는데? 왼쪽에 왼쪽이 아니래. 배럴통보다 아래 오른쪽. 오케이. 저장 한번 하면 안 될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 다음 거. 넥스트 원 뭐? 깊고 어두운 거? 깊고 어두운 곳이라. 어두. 부서진 벽? 아, 죽었다 이건. 어둡다. 여기가 일단 깊네. 여기네. 이제 그만 말할게. 컷신이야, 컷신. 뭔 말인지 알겠어? 너 내 볼이 왜 이렇게 여기 검해졌냐? 검해졌어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쉐딩을 잘못했나 봐요. 아, 화장? 아.